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용명장 이복자입니다. 5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년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러질 못해서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내 길이 어딜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탈피를 했어요. 그래서 탈출하고 여기 와서 미용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걸로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됐는데 엄청 뿌듯했죠. 신혼여행 가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여성들이 좀 우울할 때도 올 수도 있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입 아름답게 해줘서 좋다, 기분 전환 됐습니까? 물었을 때 아, 기분 전환이 됐다. 이럴 때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조금 더 앞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제가 가만히 안주하고 기술로 새로운 거를 트렌드를 공부를 안 한다면 그렇게 손님이 북적거리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접목해서 그 고객에 맞는 그 스타일을 해드림으로써 손님이 꾸준히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수없이 셀 수가 없어요. 예. 저녁까지 하면 계속 일을 하니까 서서 일을 하는 거라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제 손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거, 새로운 이게 변화되는 모습, 좀 전에 하고 나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금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저 대리만족인가? 저가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뺏기는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고객들한테 에너지 기를 받고 있습니다. 염색 할 때 되면 여기 오고 뭐 머리 또 할 일 있으면 뭐 그러고 오늘 같이도 어디 또 결혼식장 가려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딱 또 머리 하러 와야 되고 오늘 머리는 만족하세요? 아유 만족하죠. 이쁘지 않아요? 93년도부터 해서 1993년도부터 중간에 좀 외도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지고 또 예쁘게 잘해주고 사랑방 같고 우리 집 같아요. 우리 집 주방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커피도 마음대로 타서 먹을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청소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편한 공간이에요. 애착 가는 거는 제가 가위가 애착 가는 게 있어요. 지금 가위가 이게 지금 40년 쓴 거예요. 이 가위가 독일 수작업본 가위를 샀어요. 그때는 젊을 때니까 겁 없었죠. 이게 그때 당시 100만 원이었어요. 이 가위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이 가위를 샀어요. 그래서 이 가위는 저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쉬는 날이거든요. 부티고 가서 이제 기능반들이랑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있지만 저희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우리 원장님들 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힘들어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더 빨리 전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아, 여기는 교육장이며 저기 갤러리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 이제 광주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이걸 꽃으로 했더라고요.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주워서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갖고 이게 꽃을 만들어서 완성된다는 걸 보면 되게 또 뭐 머리와 또 달라요. 고객들하고 이렇게 머리 하는 거와 이게 만지는 게 엄청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가 뭐를 만들겠다 하면 가서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찍기도 하고 작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그라데이션 주는 것도 이제 꽃, 저는 자연 그 꽃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요. 제가 첫째는 제가 일이 좋아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헤어 작품을 하다 보면 다른 거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꽃을 봤을 때 아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그냥 꽃 하나를 봐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아, 이 컬러 너무 이쁘다. 아,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런 신비로움 때문에 제가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건강을 주어지는 한 저는 이제 후배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예, 교육시키는 게 저희 꿈이에요.